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예. 이제 말미에 프란시스코 고야의 검은 그림이 있는 섬뜩한 집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네, 맞아요. 이 얘기를 듣고 작품 이미지를 검색해본 지인이 예.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공포스러운 작품이 명작일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미지를 찾아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지난 시간 언급했던 그 자식을 잡아먹는 크로노스라거나 이런 걸 비롯해서 고야가 말년에 그린 작품들은 대부분 검정 색의 그 어두운 색조의 인물들의 표정은 모두 고통받는 듯 일그러져 있거나 예. 좀 그런 공포 영화 속의 한 장면 같거든요. 예. 근데 또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미술이 아닌 영화 장르에서는요. 아름다운 휴머니즘만 기대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재미없다고 하죠. 네. 공포 영화나 스릴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진행자님은 어떠세요? 공포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네. 왜 제 스스로를 괴롭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주변에 꼭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맞아요. 네, 저도 공포 영화는 제 취향은 아닌데요. 제 주변에도 한동안 좀비가 나오는 뭐 그런 좀비물이나 이제 이런 팬들이 있어요. 좀비는 뭐 공포 영화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공포 영화 아닌가요? 우리나라 좀비는 공포 영화 약간 닌자 같은 게 좀 가까워지. 그런가요? 아니다. 닌자? 네. 아, 예, 예. 네. 저는 사실 이제 그런 류의 영화도 뭐 딱히 막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기는 한데요. 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그런 이렇게 장르에 대한, 그러니까 그 미술이 아니라 영화에서는 다양한 장르에 대한 좀 이해 폭이 넓은 것 같은데, 예. 유독 좀 미술에서는 여전히 아름다움을 기대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동안 저희가 미술랭 가이드를 통해서 좋은 미술 작품이라는 게 꼭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뭐 작품은 개념이 중요하고 뭐 이런 게 감상자의 생각을 확장하게 해준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런 표현을 제가 그 보통 추상 작품이나 개념 미술 얘기를 하면서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재현의 측면, 그러니까 잘 똑같이 그려내는 것 이런 게 아니더라도 여전히 심미적인 부분을 기대하게 되는 게 미술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꼭 추상이더라도. 네. 그래서 오늘은요. 이와는 조금 결이 다르게 보기에는 역겹고 좀 추한 것은 과연 예술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다면 혹은 뭐 아름다움과 추함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어렵죠. 추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거는 촬영장한테 가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맞아요. 답변하시기 다 어려우실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사람들마다 다... 미적 감각이 다르니까요. 네.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요. 네. 미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좀 인지를 어느 정도 하는데요. 네. 미에 대해서는 이것도 미고 저것도 미야 라고 나름의 기준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추함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이야기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하기야 미는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선호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네 맞아요. 추함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선호를 하지? 네. 뭐가 그리고 추하고 그런 뭐. 기준에 대해서도요. 사실 네. 미인 대회나 뭐 디자이너 어워드 이런 것처럼 네. 일종의 아름다움의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뭐 대회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물론 시대마다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를지언정 그리고 또 그게 바뀔지언정 계속 미에 대한 논의는 해왔는데 추함에 대한 논의는 거의 안 하게 되죠. 왜냐하면 뭐가 맞지 눈을 지금 않잖아요. 이렇게 감아버리니까 네. 네, 굳이 얘기를 하지 않죠. 아니, 멋진 추함이라는 게 이게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요. 예술의 영역에서는 그런 멋진 추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예. 추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과거에 어떻게 생각했나 좀 보자면요. 최근 어떤 한 연구에서는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해요. 실험 대상자들한테 그림을 여러 좀 보여주면서 네. 각 그림에 대해서 아름다운지 추한지 혹은 둘 다 아닌지 평가를 하게 한 다음에 네. 실험 대상자의 머리에 이제 그 자기 공명 영상 장치를 부착해서 두뇌 피질의 활성화를 측정했다고 하는데요. 예. 여기서 추하다고 생각하는 작품을 볼 때 두뇌는 두려움과 관련이 있는 그런 감정적 부분을 활성화했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추한 거를 느낄 때의 감정과 공포스러운 것, 두려운 것 이런 걸 대할 때의 감정이 비슷하다는 거죠. 실제로 추라는 의미의 그 어글리라는 단어도 예. 그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이라는 의미의 단어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요. 또
그 그리첸 헨더슨의 더 어글리 추의 문화사라는 책이 있어요. 예. 되게 어려운 책인데 여기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1881년에 시카고에서 만든 법률 중에서는 예. 질병이나 장애나 기형이 있는 사람은 공공장소를 돌아다니면 안 된다. 벌금을 내야 한다. 일종의 추한 법률에 대한 그런 법 제정까지 있었다고 하거든요. 아무리 150년 전이라 하더라도 이건 너무한 것 같은데요. 굉장히 150년인 전이면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네.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했나. 깜짝 놀라고 말도 안 될 만한 일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추함은 공포, 두려움, 질병, 기형 등의 키워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불쾌해질 것을 알면서도 찾는 공포 영화처럼 모두가 기피하는 추함을 예술계에서는 언젠가부터 미학의 범주에서 활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까 멋진 추함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셨지만 네네. 예술의 영역에서는 이게 좀 말이 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이 추함, 그러니까 초반에 질문드렸던 추한 것도 예술이 될 수 있나에 대해서는 우선 예스라는 답변 먼저 드리고 이제 작품을 한번 살펴볼까 싶은데요. 아니요, 고약 실제 그림 보면 네.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굉장히 현대적인 느낌도 나고요. 네. 시대에 맞지 않은 네. 좀 왠지 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요. 저도. 그 자식을 잡아먹는 크로노스라는 네. 일종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내용을 그린 그 그림이 루벤스의 그림도 똑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네. 루벤스의 그림은 마치 어떤 정말로 신화 속의 아름다운 한 장면처럼 네네. 그러니까 내용은 되게 심각하고 아주 무서운 내용이지만 네. 아름답게 그려져 있어요. 인체도 막 이렇게 근육질의 몸매에 네네.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고야의 작품은 어딘가 막 괴기스럽죠. 막 뼈도 툭툭 튀어나와 있고.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인상이. 네, 맞아요. 뭐 예술에서 그런 감정을 받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거를 네. 이해를 해주시네요. 네. 네, 다른 좀 현대적인 작품을 한번 소개를 드려볼까요? 네. 1996년에 뉴욕 브루클린 미술관에서 나이지리아 태생의 영국 화가인 크리스 오필리의 성모 마리아라는 작품이 전시가 됐습니다. 네. 이 작품 속에 성모 마리아는 흑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유화와 함께 반짝이는 코끼리 배설물로 이 작품을 그려냈어요. 성모 마리아를요? 네. 코끼리 배설물을 이렇게 바르면 네. 약간 빛에 따라서 반짝반짝 이렇게 거리잖아요. 네. 그러는 그러니까 유화와 보통은 다른 뭐 재료를 섞기도 하는데 예. 코끼리 배설물을 이제 그 구성을 한 건데요. 예. 뿐만 아니라 포르노 잡지에서 오려낸 여성의 성기 사진들을 콜라주해서 예. 마치 성모 마리아 곁에는 이렇게 천사들이 날아다니잖아요. 예. 그 오려낸 음부 사진들이 성모 마리아 곁을 막 날아다니도록 이렇게 붙여낸 거예요. 예. 이 작품은 당연스럽게도 여러 방면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배설물과 음부 사진으로 그려낸 성모 마리아. 더럽고 불경스러운 것으로 평가를 받기도 했고요. 네. 그런 재료로 성모 마리아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또 흑인이라는 점에서도 여전히 신성모독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가톨릭계가 이제 들고 일어났고요. 네네. 당시 뉴욕시장이었던 그 루디 줄리안이라는 사람은 이 작품에 대해서 역겹다고 하면서 전시를 보류하거나 아니면 뭐 그 기금을 회수하겠다 미술관에 그러면서 법정에까지 서기도 했고요. 전시 기간 동안에는 어떤 이제 한 노인이 페인트 세례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이런 작품 직접 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까 고야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멋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아 근데 저는 뭐 일단 호기심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굉장히 작품 자체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일단 종교계에서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 맞습니다. 저도 이 추한 미술에서 감상자들이 그 불편한 마음을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을까. 예. 이게 과연 표현의 자유가 맞을까 늘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요. 배설물과 음부는 추한 게 맞나? 사실 당연히 추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왜 불경스럽게 느껴질까? 사실 이제 모든 생명의 뿌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 배설물에서 비롯이 되기도 하고요. 네. 또 여성으로부터 탄생을 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렇다면 그 성기를 포로노로 취급하고 배설물을 더러운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내 편견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실제로 코끼리의 배설물은요, 그 이 크리스 오필리가 그 이제 그 출신이었던 아프리카에서는 예.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코끼리 배설물이. 네. 그리고 또 전통 종교화에서도요, 벌거벗은 여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서 이제 그 추함이라는 것의 그 기준이
왜 유독 오피리의 작품에 드러난 것은 포르노 잡지에서 오려냈기 때문에 그게 불경스러운 것이었을까? 다시 한번 그것을 해석하는 문화권의 그 산물이 아닌가? 이제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 역할을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예. 네. 근데 크리스 오피리가 약간 도발적으로 작품을 만든 건 사실이잖아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충격을 주는 충격요법을 줘서. 네. 아니 왜 차별을 해야 해? 뭐 예를 들면 흑인 차별과 관련돼 있는 것도 문제제기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서양의 기준에 맞춰서 사고해야 해? 네.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특히나 그 미의 기준은 사실 많이 다양화가 된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이를테면 예전에 우리나라 여성들은요. 그 가냘프고 하얀 신체를 유독 좀 선호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또 그 이전에는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러지? 포동포동한 그런 걸 또 선호했을 시절도 있고요. 그런데 요즘은요. 좀 이렇게 요즘 시대에는 이런 게 유행이야 하고 이제 좀 천편일률적이지 않고요. 누군가는 여전히 가냘픈 뭐 신체를 누군가는 탄탄한 근육질을 선호하기도 하고 혹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신체 그 자체로도 아름다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미의 기준은 굉장히 다양해진 것 같은데 추함의 기준은 획일적이라는 것의 편견을 좀 깨주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요. 크리스 오필리의 이 작품은요. 영국의 찰스 사치가요. 소장했다가 네. 결국에 호주 최고의 컬렉터 데이비드 월시에게 290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는 약 50만 원에 낙찰이 되었는데요. 50억 원 아니에요? 50억 원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억을 네. 만 원이라고 하시니까 놀라가지고. 290만 파운드라고 그랬다가 네, 50억 원에 낙찰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런 좀 상상을 해봅니다. 이 작품을 비난했던 그 뉴욕 시장이라거나 다른 네. 사람들에게 이 작품을 선물로 준다면 그 사람은 받을지 안 받을지 좀 궁금해지네요. 글쎄요, 뭐 종교적 신념이 투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부감을 느껴서 그럴 수 있죠,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받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아, 50억 원이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좋고 나쁨의 기준이 이제 절대적인 게 아니라 내 안에 편견에 존재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네. 오필리 작가는 문화적 사회적인 잣대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 자신의 잣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오필리가 추함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면 네. 아름다움과 추함을 넘나들면서 질문을 던지는 작가가 있습니다. 예. 바로 프랑스 출신의 행위예술가 생 오를랑인데요. 네.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일 것 같으세요?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욕망요? 네. 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미에 대한 기준이 다양해지기는 했지만요. 네.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아름다워지려는 열망은 더 커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마도 그 시각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SNS의 플랫폼의 등장 탓도 좀 있겠죠. 아무래도. 생 오를랑은 이러한 미의 기준에 본인의 얼굴을 성형함으로써 질문은 던지는데요. 아, 작품 활동을 얼굴에서 했어요? 네. 얼굴을 성형하는 그 행위 것 예술 자체가. 자체를.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약간 다소 엽기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990년 생 오를랑이 43살 생일이 되던 날입니다. 예. 작품 제목은요. 생 오를랑의 환생이 이 작품의 제목이에요. 성형수술 퍼포먼스를 진행을 하는데요. 예. 이 퍼포먼스의 출연진은 작가 본인과 실제 의사입니다. 의사와 수술 스태프들에게는 마치 공연을 하듯이 특별히 디자인한 가운을 입히고요. 예. 수술실은 예술가의 스튜디오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자체가 공연 극장처럼 보이도록요. 그리고 절대적인 미의 기준이라고 모두 인정할 만한 그러니까 르네상스나 바로크 시대의 명화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 있잖아요. 네네. 그들의 눈, 코, 입, 이마, 턱 등을 자신의 얼굴에 어디에 성형할 건지 이렇게 그림을 잘라서 올려둡니다. 네. 이를테면요. 나는 이마는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담게 해주세요. 턱은 보티첼로의 그 비너스를 담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차용을 하는 거예요. 예. 다들 아름답다고 하는 여신 혹은 여인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채택한 목록에 따라서요. 실제 수술을 집도를 합니다. 오를랑은 부분 마취를 한 상태로 깨어있는 채로 이 수술 과정을 진두지휘를 하고요. 음악 속에서 시를 읽기도 하는 모습을 이제 방송처럼 촬영하고 공개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43살의 생일에 다시 태어난 생 오를랑의 환생이라는 작품입니다. 아니 근데 또 얼굴에 칼 대가지고 성형수술 하는데 부분 마취로 하고 네. 그렇게 수술을 하고 있는데 막 시를 읊어요? 네. 이게 수술 장면 생방송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 보시는 분들이 어떤 느낌이었을지 상상이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과정을 보시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영상 속에서는 뭐 찢겨진 피부 내부의 살점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보고 구토를 하는 그런 관람객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또 전시장에서는 수술 후 매일 이제 한 장씩 찍은 사진을 통해서 변모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수술 후에는 붓기가 이제 많을 거잖아요. 그쵸. 점점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제 그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과연 걸작의 여인들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부위를 따와서 조합한 얼굴 아름답게 느껴질까요? 아니,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과정을 본 이상 그리고 네. 말씀처럼 조화도 그렇고요. 그런데요, 생오를랑이 아름다움 뿐만이 아니라 추함에 대한 그런 이제 질문도 던진다 그랬잖아요. 예. 생오를랑은 살면서 이제 그 이런 성형 퍼포먼스를 9번 정도 진행을 하는데요. 9번이나요? 네. 그중에 7번째 성형 퍼포먼스가 1993년에 진행이 됩니다. 편제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예. 이때도 수술 장면을 도쿄, 뉴욕, 파리 등 실시간 위성 중계를 하기도 했는데 이 수술은요. 그 앞서 말씀드린 수술과는 다르게 양쪽 이마 위에 실리콘으로 된 작은 뿔을 집어넣었습니다. 예. 그 결과는 도통 인간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이마 위가 불룩하게 튀어나와서 뿔이 난 사람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이 얼굴은 아름다운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다면 추한 걸까요? 아마도 추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추하다고 말하기도 좀 그럴 것 같고 괴기스럽다.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가까운 근데 보통은 괴기스럽거나 공포스럽거나 이거를 이제 미에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네.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가 있어요. 에티오피아의 술마족의 여성들은요. 아마 어딘가에서 보셨을 거예요. TV에서. 아랫입술에 구멍을 뚫어서요. 직경 15cm에서 20cm가량의 큰 접시를 끼워두는 그런 부족이 있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뭐. 네. 맞아요. 예, 뭐 지구 사진에 있어서. 무슨 탐험 막 이제 이런 것에서 많이 보게 됐는데요. 혹은 미얀마의 카렌족은요. 이 또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목에 많은 링을 걸어서 목의 길이를 늘리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예. 그렇다면 이들의 전통은 어떤 면에서는 괴기스럽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들의 전통은 추한 걸까요? 아마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 이들의 전통과 오를랑의 수술은 무엇이 다르고 또 무엇이 같을까? 이제 이런 질문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참 어려운데요. 이게 아름다움의 기준이나 추함의 기준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이걸 네. 좀 강조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계속 질문을 던지지만요. 네. 답변이 없는 질문이에요. 최초에 이런 거는 추함에 대해서는 철학적 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 질문에 누가 답변을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 우리가 어느 정도 정형화된 미와 추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저 또한 어떤 걸 보면 저건 너무 추하다 이렇게 생각을 저도 당연히 하게 되는데 네. 그 편견을 깨고자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작가의 의도이다 보니까 이런 작품들을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크리스 오필리나 생 오를랑처럼 일종의 충격적인 소재를 사용하지는 않은 아주 평범한 유화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바로 루시안 프로이트의 작품인데요. 프로이트. 이름 익숙하지 않으세요?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로이트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 프로이트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인데요. 예. 이 프로이트, 그러니까 그 심리학자 프로이트의 손자가 바로 작가인, 화가인 루시안 프로이트라고 합니다. 아, 네. 그러면 할아버지인 거예요? 네, 맞아요. 오, 그렇구나.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신분석학의 프로이트가 이 제가 소개해드리는 화가의 할아버지인 셈인 거죠. 네, 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화가인 프로이트는요, 주로 인물화와 초상화를 그리는데요. 갇혀진 모습을 벗어던지고 순전한 날 것 그대로를 그립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가장 유명한 작품이 1995년에 그린 잠들어있는 연금관리자라는 작품인데요. 예. 120kg가 넘는 그 틸리수라는 여성이 등장을 해요. 예. 그리고 비대하고 늘어진 살을 거침없이 드러내면서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채로 소파에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요. 예. 아름답게 누워있지가 않고 이제 늘어진 살들이 좀 쏟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표정도 좀 정제되지 않은 정말 날 것 그대로인데요. 네. 인물의 미화는커녕 나이 들고 늘어진 그런 육체적인 추함을
무정하고 적나라하게 표현을 한 작품입니다. 프로이트는 인물이 지닌 몸이야말로 한 인물이 살아온 인생과 그 내면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라고 믿었는데요. 네. 그래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 늙어가는 그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의 누드화를 통해서 모델의 삶을 표현하고자 이제 했다고 하는데 예. 애초에 모델의 신체가 우리가 통상 그림에 담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육체와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례와 균형미가 깨져 있는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거죠. 어떠세요? 고도비만의 인물이 늘어지게 자고 있는 이 유화 작품. 진행자님이라면 갖고 싶으실까요? 저 오늘 시험에 들게 하시는데요. 그렇죠. 느낌이 있으면은 네.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고 안 못 그리고를 떠나서 네. 저한테 뭔가 충격을 주기도 하고 네. 좀 다른 시선을 줄 수 있는 작품이라면 가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 작품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 루시안 프로이트는 2011년에 작고했는데요. 꽤나 네. 최근까지 살아있는 현대 작가였죠. 예? 이 작품은 그 작가가 살아생전에 2005년에 390억에 낙찰되었다가 예. 그 당시로도 생존 작가로는 최고액을 경신했거든요. 네. 이게 자꾸 이제 제가 금액으로 말씀드려서 다소 이제 그 작품에 좀 송구한 마음도 갖고는 있는데요. 네. 어쨌든 작품의 가격을 말씀드린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 작품을 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작품 가격이 계속 올랐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만큼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작가의 사망 이후인 2015년에는요. 10년 만에 다시 경매에 올라와서 거의 두 배 가까인 700억 원에 낙찰이 되었던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아름답지도 않은 그 추한 육신이 추한 포즈로 늘어져 있는 그림을 비싸게 주고 살까 예. 생각을 해보면요. 그는 이웃의 초상화뿐 아니라 본인의 자화상을 그릴 때에도 예. 무자비하고 가차없는 표현을 그대로 적용을 했는데요. 누드로 팔레트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보통 그 프로이트의 초상화에는 사람들이 이제 좀 누드로 있는 모습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네. 몸이 곧 그의 삶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화가이기 때문에 누드 상태로 팔레트는 들고 있는 거죠. 네. 그 스스로의 모습이요. 늙고 굉장히 말랐고요. 얼음도 예. 주름지고 얼굴도 주름지고 굉장히 신경질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프로이트는요. 그 누가 됐든 타인이 됐든 본인이 됐든 근사하고 아름답게 그리는 데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인간적인 면을 드러낸다고 평가를 받는데요. 미화된 인체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인체를 정말 날 것 그대로 그리다 보면 작품을 미적 대상으로 감상하기보다는요. 인간의 어떤 존재론적 사유를 하도록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은 네. 프로이트 손자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쵸? 억압된 욕망, 네. 성적 욕망, 네.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했었던 맞아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또 철학적 사유도 많이 네. 했을 거고요. 예, 네. 그걸 손자가 어찌 보면 영향을 받아서 네.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집안의 영향을 당연히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아름답지 않은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작품에 취해서 황홀하게 감상을 하는 거에서는 좀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네. 때로는 프로이트의 작품이요. 너무나 적나라해서 어떤 작품들은 전시를 할 때 미성년자 관람 불가 이렇게 전시를 하기도 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아름다움에 끌리는 것만큼이나 추한 것에도 끌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오늘 다소 어려운 이 추함이라는 영역을 표현하는 예술을 살펴보면서 세상에는 절대적인 아름다움이란 없다. 그리고 그런 것처럼 절대적인 추함도 없다. 이런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추함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미적 네. 기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기를 자꾸 돌아볼 필요가 있겠구나. 네, 맞아요.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리고 또 이분법적 평가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좀 나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자, 미슐랭 가이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픈 갤러리 홍지혜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토론가 김성환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작품은 얀 마텔의 백한통의 문학편지입니다. 쿠바의 시가 농장에는 아직도 낭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이야기꾼 렉토르가 존재합니다. 이승원의 책 사라진 직업의 역사에는 낭독을 통해 이야기꾼의 영원한 따스함을 느끼며 노동의 고됨이나 하루의 피로, 인생의 번뇌를 잇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묘사됩니다. 이야기꾼 전기수의 역할을 하는 현대적인 미디어가 있는데요. 바로 오디오북입니다. 저는 요즘 눈 뜨자마자 오디오북을 켜고 세수할 때나 지하철 탈 때나 자투리 시간에도 오디오북을 들으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타인의 낭독을 듣는 것만큼 나의 목소리로 낭독하는 시간도 늘어갑니다. 목독은 독서의 시각적 효과를 최대화하지만 낭독은 독서의 청각적 효과는 물론 오감을 자극합니다. 낭독자의 목소리, 그날 그 장소의 독특한 분위기, 책과 함께하는 커피의 향기와 맛, 책장을 넘기는 질감까지. 낭독은 독서가 오감의 축제임을 환기하는 최고의 촉매입니다. 오디오북에서 감동적인 장면을 들을 때 그 순간은 오랫동안 가슴에 남아 먼 훗날 인생의 길을 잃고 헤맬 때 마음속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따스한 촛불이 되어줍니다. 얀 마텔의 맨 부커상 수상작 파이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끝없이 펼쳐진 바다 한가운데 작은 구명 보트 위. 소녀는 태평양 한가운데 고아가 되어 홀로 떠 있었습니다. 몸은 노에 매달려 있고 앞에는 커다란 호랑이가 있고 밑에는 상어가 헤엄쳐 다니고 폭풍우가 몸 위로 쏟아집니다. 하지만 소녀는 포기하지 않고 노를 방수포에 끼우고 노에 매달려서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소녀는 속삭입니다. 난 죽지 않아. 죽음을 거부할 거야. 이 악몽을 헤쳐나갈 거야.